안녕하세요. 아이빌리 TV 최필입니다. 여러분,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? 비슷한 두 개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인데요. 예를 들어 탕수육을 부먹할 것이냐, 찍먹할 것이냐에 대한 주관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을 3쿠션에 접목시키면 아주 재미난 영상이 되겠더라고요. 3쿠션 밸런스 게임은 한 가지 배치를 가지고 각기 다른 두 개의 공략을 보여드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. 물론 밸런스 게임 특성상 두 개의 공략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그 공략마저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공략을 100%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략에 보완할 점은 있는지 또는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당구 수지에 상관없이 각각의 배치에 따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주세요.
지금 배치에서는 3분의 2 두께 9시 방향 3팁을 사용했을 때 이 부근에서 계속 키스가 나더라고요. 그리고 수구를 5 쿠션으로 공략하면 1적구와 2적구가 키스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 9시 방향 2팁으로 회전량을 살짝 줄여서 뒤돌리는 것이 키스의 확률을 낮추고 포지션을 만들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옆돌리기를 칠 때는 1적구가 코너 근처에 멈추면 보시는 것처럼 뒷공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샷파워를 좀 더 늘려서 2적구가 코너 근처에 위치하면 꽤 괜찮은 뒷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이 뒤돌리기 배치의 당점은 중단 1에서 2팁인데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두께는 키스가 나고요. 2분의 1 두께는 보시는 것처럼 득점이 되긴 하지만 뒷공이 좀 구리기 때문에 3분의 2 두께로 약간 세게 쳐서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처럼 짧은 옆돌리기를 칠 때는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수구를 진행시키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단 당점을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요. 중단 당점으로 다소 타격감 있게 수구를 진행시켰을 때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 대회전은 키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. 여기서는 키스 위험 지역이 두 군데인데 바로 여기랑 여기입니다. 그래서 1적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수구가 내려가야 되고요. 또 수구가 이곳에 오기 전에 1적구가 올라가야 돼요. 지금은 3분의 1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1적구의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서 키스 없이 득점할 수 있었고요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4분의 1 두께로 상단 당점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얇은 두께다 보니까 1적구에 휘마리가 없어서 두 번째 위험 지역에서 키스가 나게 됐습니다. 이 횡단샷은 수구와 1적구 간의 각도가 작기 때문에 상단 회전이 작용해도 4분의 1 두께 정도는 득점이 힘들어요. 그래서 8분의 1 두께의 정방향 상단 당점으로 강한 타격을 해야 득점할 수 있습니다. 이 더블 쿠션은 수구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득점이 쉽지 않은데요.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만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리게스를 이용한 단장단 뱅크샷인데 사실 정말 힘든 배치예요. 우측 상단에 관련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다른 공략인데요. 역회전을 이용해서 긴 세워치기로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원뱅크 넣어치기 같은 경우는 5&1/2 시스템하고 원뱅크 조준법을 응용하시면 돼요.
네, 오늘 이렇게 당구 유튜브 최초로 3쿠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어떤 공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득! 공! 아, 그리고 지금 이 배치는 브릿지 때문에 노란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빨간 공을 하단 당점으로 얇게 쳐서 각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득점은 안 됐어요. 좀 더 좋은 초이스가 있으면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